이거는 이거 코어 모양 아닙니까? 코어 모양? 아, 아, 아. 예. 어, 이거 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? 아, 노아군. 오, 아 이게 뭔데 버리고 싶은 거예요? 아빠 코를 버리고 싶어요. 아빠 코를? 아빠 코를? 왜? 왜요, 왜요? 아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. 아, 아 코 고는 소리가 엄청나구나. 네. 네. 아니 코 고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길래요? 코끼리. 코끼리? 한번 흉내 내봐요. 아, 코를 엄청나게 고시는구나. 아, 저희가 그래서 노아가 아빠 코 고는 소리를 녹음을 직접 해왔다고 합니다. 진짜? 예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요. 어, 이건 진짜다. 이게 네. 녹음이 이 정도면 실제로 들으면 엄청날 거예요. 예, 네, 실제로 엄청날 거야. 예. 네. 아, 리 씨. 잘 때 코를 진짜 심하게 오시는데요? 그런가 봐요. 그런가 봐요. 저는 자고 있으니까. 모르죠. 그 시끄러운지 잘 몰라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노아가 잠을 못 자니까 미안하긴 해요. 그럼 지금까지는 아빠 코 고면은 어떻게 했어요? 아빠 엉덩이를 발로 차요. 아, 그럼 아빠가 좀 안 골아요? 아니요, 또 골아요. 맞아, 잘 때 많이 맞았어요. 180도. 네, 그래서 요즘에 노아가 그 180도 거꾸로 제 팔 밑에서 잤거든요. 네. 아~ 오히려 이제 반대로 주무시는구나. 네, 예. 근데 저도 노아 때문에 고민한 게 있어요. 노아가 그 동물 좋아하니까 그 잡고 그 동물 행동을 따로 해요. 아니 어떤 동물을 따라 해요? 밖에서 똥 싸요. 밖에서 똥 싸요. 밖에서 똥 싸요. 예? 그리고 오줌도 싸요. 밖에서. 네. 강아지 따라서? 네. 노아 어디에서 응가를 했다고요? 강아지하고 산으로 갔죠. 그래서 산에다 응가랑 쉬하고 했죠. 이야. 안돼, 화장실 가야지. 왜 산에서 그런 거예요? 강아지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. 그래요. 그래, 이제는 안 그럴 거죠. 너와 나의 연결 거리.